고모 이런 말 부산에서 써요? 아가 와그리 깰받노. 어어 어, 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그리.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마 쉐리 마. 네. 반말하지 마라. 야. 쳐들었나 마. 주디 주잡아 째뿔라 마. 쉐끼가 마. 네 부산 아니지? 아닙니다. 나도 아니다. 네. 아 넌, 너무 불리해 내가. 넌 뭔데? 나는 경상도 하나도 몰라 진짜. 그래도 같은 바닷가 아이가 인마. 인천 살면서 말 그 어? 아예예 인천 아니다. 부평이다. 부평. 인천 뭐 부평 뭔데? 부평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반천이가 뭐고? 안녕하세요. 뭐죠? 네. 보시다시피 경상도 사투리 능력고사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네. 번개맨 형님 경상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기는 거제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영남인이야. 그러나 돌 지나기 전에 올라왔다. 네. 그래도 영남인이야. 네. 또 추면 형님도 부산에서 생활을 오래 했죠. 중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지금 뭐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사투리 쓰고 그러면 이제 부산 분들, 경상도 분들이 어색하다라고 어색할 수밖에 없죠. 아 근데 로컬이 아니야. 아니야. 네. 말을 하는 거는 그래도 듣는 건 다 들린단 말이야. 출신은 서울이고 진짜? 중고등학교 때 서울 출신 안 갔나요? 뭐죠? 출생지가 서울이야? 네, 출생지가 서울이에요. 아, 되게 신기하네. 네. 몰랐다. 서울이요. 지금까지 네. 몰랐다. 출생지가 서울인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부산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지음했을 때는 뭐 사투리 친구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되게 저는 사투리를 열심히 쓰려고 했었어. 또 이렇게 했었으니까. 금방 녹아들려고. 근데 또 이제 올라와서 오래 있으니까 이제 희미해지지. 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소면님은 부산에서 뭐 생활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없다. 한 번도 없고 처가가 이제 영남이죠. 아하. 처가가 대구 부산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뭐 거기서 생활한 적은 없으니까. 네. 해운대에서 뭐 까대기 이런 거 안 쳤나요? 까대기라는 말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주채널들에서. 네. 아하. 주채널들에서. 어 이스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처음 배웠죠. 까대기치다. 네. 선배님을 모신 이유가 능력고사니까 시험 문제 달인 아니시겠어요? 그렇지. 맞추는 거는 뭐 능력이 있지. 그럼요. 약간 좀 거기서 안 되는 거 그렇지. 아닌 거 같은 거를 제거하는 맞아. 이걸 이제 이런 전문용어로 이제 소거법이라고 하죠. 오, 네. 전문적이네. 네. 소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니까. 네. 경상도 거주하신 분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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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어요. 네.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문제 풀이 강자시니까 그래서 밸런스가 맞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가보죠. 가보면 되나요? 이거 벌칙 있나요? 네,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벌칙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 놨어. 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손병 걸리면 좋대. 벌칙 뭔데?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상한 거 뭐 있어? 뒤에. 봐봐. 기계를 사 왔더라고. 그래? 어. 기계? 기계를 조질라고 그래. 야, 나 솔직히 재미를 위해서 알아도 일부 틀리려고 했거든. 안 됐다. 열심히. 네. 자, 갑니다. 어? 정답 2번 삼서이다. 이거 뭐야? 정답 누구죠? 먼저 하세요. 네. 아니 먼저 괜찮아. 아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해. 네. 3번 뭐죠? 흉내를 내셔야죠. 삼서이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수가 아버지 그것 때문에 부산에 있었죠. 아,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이요. 그래, 그러니까 근순이 이거 완전 원단이지. 아, 그러면 본인이 낸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요. 이건 출처가 따로 있는데 얘가 잘 알고 있으니까. 몇 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2번인 줄 알았어요. 아니 2번 틀려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삼서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3번. 아마 는 더 강조하는 의미가 뭔 개소리고 막 이런 느낌으로 아니 삼성이야 서울 말할 때 해볼게요. 아니 삼성이야가 2번이고 그래. 아니 삼성이야 이거 이게 이게 오케이. 이제 삼성이다 이거죠. 아 그런 겁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비슷한데 네, 비슷한 느낌이죠. 그것 때문에 부산이고 삼성이면 대구잖아. 네. 자. 어디서 금 벌어는 팀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이지. 예. 최익현인가요? 네. 옳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거 정답! 선배님? 4번! 4번? 아~~ 정답입니다. 뭐야! 네. 나 읽고 있는 동안에 네. 풀이 가능하신가요? 일단 소거법을 적용했습니다. 네. 1, 2, 3, 5번은 맞는 것 같다.
근데 4번이 마지막에 가 하면서 느낌표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이것도 역시 1번처럼 가지고 가라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가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번이 너무 오바스러워요 저번에. 네. 근데 1번이 뭐냐면 갖고 가버려. 가가. 아, 가가. 그래, 그래. 아니야. 가가 이거야. 아니야. 가. 가가. 가가. 어, 그래, 가가. 가가. 이거고. 아까 그 사람. 가가. 가가 가가. 어, 가가. 여기가, 어. 아, 그 사람이 걔가 그 사람이야. 가가 가가 이런 거. 그렇지. 4번은? 4번이요? 옳지 못한 거니까 없는 거 아니야. 4번. 4번은 뭐야? 가가가 가하는 뭐야? 모르죠. 다음. 예. 아. 이거 아예 듣긴 했는데. 예. 스타. 1번. 1번. 땡. 아. 정답. 번개 5번. 5번. 정답입니다. 와! 읽어줘, 읽어줘. 네. 이에 2승. 이에는 올라가잖아 지금. 이에 2승. 이에 2승. 뭐 하여튼 5번. 5번이 5번. 내가 제일 못 맞추는데 지금. 재현이 안 돼. 근데 어제 5번. 오케이. 네. 오. 다음. 어? 뭐야? 어? 어? 근데 이게 그 주인공의 직업이 나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 지금이 나온다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디가 스나 만다코 진자면서 반기텐 세리공기가 있노. 니가 극하이가 극하지. 니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다고 그가 끼고 그만 글베이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칼? 극할 끼고? 아니야 극할 끼고 아니야. 그렇게 그거야. 아 그래 칼? 그럼 제이케프도 파트 잡더라. 형 바이다. 그만 아니라도 까리하고 혼방하는 아들 천칠 빼까리다. 그러니까 깔렸다. 고다 교삭쌤이 이거에 뭔가 힌트가 있나? 시작으로 그게 뭘고? 아 스타! 야 이게 그게 나오네. 뭐야? 이게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 추작으로 그게 먹고 그거지. 내가 잡히봐라. 고마 세네면 어디 널 잡고 갖고 군대 추잡힐라니까. 마 좀 인자 고마 질잖아. 엥가에 했었나 진짜. 좀 선생님이네. 정답. 그래. 야 이거는 몰라 알 수 없어.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수학쌤 수학선생님이네 그러면. 맞죠?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름.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네. 고등학교 수학쌤이 진짜 그게 뭐고.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이거는 그 듣기평가를도 못 듣겠다. 3번 수학선생님. 나 칼인 줄 알았어. 아까 이거 그 극하이 뭐 어딨어. 극할 끼고 칼. 칼잡이. 뭐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음계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정답! 이건데. 2번! 2번? 2번! 뭐야? 정답입니다. 야! 와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2번이면 도레미파솔라시 솔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면 이게 2번이야? 그 마지막까지 쭉 가다가 거예요. 마지막에 에요만 가잖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 소변이 성. 이번 잘 맞춰. 아 잘 몰라 근데. 어? 스타. 2번. 2번. 번개. 아 맞아? 아 번개. 번개. 4번. 4번. 정답. 1번. 한번 확인해 주세요. 1번일 거. 1번인 것 같아. 아 못 묻나? 뭐 좀 먹었나? 아, 내가 잘못했어. 아씨, 왜 입원했어? 아 이거 뭐 먹었어? 뭐 묻나? 이거 야 이런 느낌. 뭐 묻나? 뭐 좀 묻나? 뭐 묻나? 가지고 뭐 묻나? 뭐 묻나? 뭐 묻나? 근데 그러면 시옷이 아니라 기억 느낌 아니야? 뭐 먹었어는 뭐 묻노 이거인데. 아, 내가 잘못했다 그거네. 뭐 묻노? 자 경상도랑 하등 상관없는 분이. 어? 그 뭐 묻노 나왔다. 너에게 기회. 아 스타다. 뭐야? 까먹지. 4번. 뭐 먹었어? 맞습니다. 이거 돼. 네. 뭐 묻노? 노랑 나가 차이가 좀 있어. 이거는 아가 와이리 에벤노. 이건 3번이에요. 야 에벤노. 네. 나는 이건 모르는 단어. 아 에비다. 아 그게 이제 야이었다. 이게 말랐냐? 이거. 처음 들어봐. 가 요즘 뭐 힘든 일 있나? 와이리 에벤노. 막 약간 이런 거. 나는 이건 아예 처음 듣는다. 그럼 부산에서 젊은 사람도 이런 말을 씁니다. 에비다.
잘 모르겠어요. 애비다. 말랐다. 그럼 말랐다 아이가. 애비다 아이가. 좀 쓰긴 써요. 아, 좀 진짜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사실 좀 세게 쓸 때는 애비다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또 야 애비다 약간 이런 느낌. 애비다 그럼 약간 좀 이게 좀 뭐 나아가니 애비다. 약간 새우 아니야 새우? 약간 아, 이거는 애비동. 사람한테도 말랐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야 애비다 막 이러면은 별로다. 아~ 너무 좀 그러면 너무 좀 그 좀 빈약하다. 아 그거랑은 완전 다르겠지? 왜 애비 이런 거 하잖아. 아니 너 완전 다르지. 야 용모 씨뭐 예비가 나오노 막 이렇게 나오면 북한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내가 좀 과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주원이 형. 네. 어, 처음 들었어. 다음 스타. 아, 아, 3번. 아 맞아. 맞습니다. 이거 좀 널 짜주이소. 야 4번 봐 4번 널 짜주고 싶어 이거. 와. 다음. 오 이거 아까 똑같은 거 아니야? 정답. 3번. 그렇겠지. 맞습니다. 어, 아까 안 묻다. 안 묻다. 이렇게 아는 것. 어? 정다. 3번. 아니야. 스타. 아니야? 스타. 4번. 어, 4번이야. 네. 아, 그래? 정답은 4번 맞아. 그래. 어. 이게 어제 어 아래. 아래께. 아래가 뭐야? 그 어제 아래 그저께. 그저께. 아. 아 그런 거야. 그래. 정구지는 부추고 찌짐이 이거는 그 부침개. 아. 아랫께라고 막 그 말이 그러더라고. 아. 근데 그냥 완전히 조졌다는 이거는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투리가. 오. 다음. 재밌다 이거. 어. 뭐야? 번개. 난 사실 모르는데 이거는. 2번? 2번 아니면 1번일 것 같은데. 몇 번 하시겠어요? 와, 나 이거 몰라. 엉성스럽다. 나 느낌이 왔어 하나. 느낌이 왔어. 2번. 1번. 1번이야? 1번인 것 같다. 오! 아, 맞다! 오~ 아, 나 이거 몰라. 인제 한 마카다 엉성스럽다가 지긋지긋한다는 표현인가 보지? 근데 전혀 영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영상 이거는 난 뭐 아예 몰라. 난 이거 몰랐어. 약간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어가. 그러니까.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 그러게. 어렵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 다 1점입니까? 지금 번개 3개, 추맨 5개, 손님 4개. 우와 1등이야. 우와. 네. 내가 벌칙이 돼 이러면? 아 벌칙이 있지. 아 내가 뒤로 갈수록 못 맞추겠어. 됐는데? 정답! 몇 살 보셨어요? 3번! 어 나도 3번이야. 3번? 3번 아니지. 4번 아닌가 본데? 깰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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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깰반노가 뭐고? 바꿔도 됩니까? 깰반노. 바보 아이가? 바꿔도 됩니까? 와 그래 깰반노. 보셔도 됩니다. 네, 아니 둘이 같은 거이기 때문에 깰반노. 다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아, 좋을 것 같은데. 난 1번 아니면 3번 생각했어. 아 그래? 아니면 4번일 수도 있다. 2번은 아닌 것 같아. 아 2번 아니야? 2번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네. 나는 1번. 1번? 3번? 저는 그러면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응? 아니 어차피 몰라. 어차피 몰라. 4번? 의외의 정답이 있을 것 같아. 네. 하나 둘 셋. 우와! 오! 4번이구나.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와 나 전혀 모른다 너야. 깰반노. 와, 그게 깰맞다가 게으르다야? 네. 아 그래? 이 단어를 안다고? 와. 사전에 나옵니까 이거? 아니 저 부산 친구한테 전화 한번. 맞아. 맞아. 이거는. 예, 이 전화 연결 갑니다. 아, 이거 야 이거 그 정답에 대한 오답 심의가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오답이 아니고. 어, 이거 나는 형이다. 이걸 쓴다고? 입만 안 받고 내가 딴 하나만 할게. 얘들 다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런갑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 잠깐만요.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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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모라고 그러는 게 실제 고모님한테 전화를 하기 때문에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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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고모! 제가 지금 오랜만에 지금 전화드리면서 아 그 고모 제가 방송 찍다가 그 부산 사투리 이야기 나와서 궁금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고모 이런 말 부산에서 써요? 아가 와그리 깰반노. 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리 게으르냐. 우와! 와! 이거 쓰는구나. 아 요즘도 써요? 와! 고모 알겠습니다 고모. 그뿐이야. 네? 그뿐이야. 야 이것뿐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래.
네. 어,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아이, 아닙니다, 고모. 예. 아니라? 아, 네. 네, 네 시상식 봤어. 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 고모, 고모. 예. 그래. 제가, 그래. 네,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깨발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어, 그래, 어, 맞아. 그래야지. 네. 알겠습니다, 고모. 또 연락 드릴게요. 어, 어, 잘 있어. 네. 어. 야. 어, 이게 완벽한 딱. 야. 야. 제가 왜냐면 적절한 예시. 와. 한 7, 8개월 만에 전화 드렸거든요. 아, 그 정도면 뭐 고모인데. 뭐 네. 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네. 고모라고 혹시 네. 그러시나요? 아, 그건 아니죠. 네. 네. 그 저희 고모님이 이제 그 정년퇴직하셨는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입니다. 아, 그러면 예. 네. 완전이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데 와, 와 그렇게 할 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딱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야.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흘빈하다. 네. 스타. 스타. 3번. 오. 3번 같은데 진짜? 공개원님. 나도 3번 같아요. 아니면 뭐 4번? 근데 3번 느낌인데? 3번 같아요. 정답은? 시다, 시끄럽다. 그래. 그래, 어. 야. 어.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네 아가 와그리 깰반노 이 뜻 안 하니? 어? 아가 와그리 깰반노. 아가 와그리 깰반노? 어. 깰반노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 맞지? 네 모르지? 어 그래 아까 그 아까 와이리 깰반노 어 깰반노는 뭐고 어 의미를 말해봐. 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 진짜 어 그래서 부산 사투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깰반노란 얘기는 몰라가지고 근데 그게 게으르다라는 뜻이래. 아 깰반노는 아닌데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는데 아까 와이리 아가 와이 깨으르노 깨으르노 아이가 깨으르노 어 아까 와이리 깨으르노 이래 아 그래가지고 한번 잠깐 전화한 거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래요. 이게 사투리도 세대가 조금 다른가? 세대가 다를 수도 있어. 요즘 있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전세대들이 쓰던 말일 수도 있지. 얘는 완전 토박이거든. 아 그거 그러면 사실 모르 많이 쓰는 건 모를 텐데 나이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아버님 배 타고 다니시고. 아 진짜? 오, 진짜? 오. 잠깐 그냥 잠깐 그 거의 낚시 수준으로 탔으면서 아 진짜 배 타신 분은 최무일 씨죠. 네. 그 참치 배 타던 분 아이가 그 정도 배 타면 아직까지도 겨드랑이에서 짠내 나야 돼요. 그럼 안 나오면 모르는 게 다 나.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이요? 네, 15번이 마지막이요. 오 정답. 아 이거 내가 지금 아 이거 이거는 쉬워. 이거 쉬워. 야 이건 쉽잖아. 이건 쉬워. 야 이건 4번. 쉬워. 이건 쉬워. 이건 쉬워. 다 4번 다 4번. 이건 4번이고. 이건 쉬워. 네. 그렇지. 야 재밌다. 그래. 야 재밌다. 이건 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예, 특히나 제가 봤을 와. 때 고모님이랑 전화 통화가 키크였어요. 딱 예시를 말씀해주셔가지고 깰반노를 바로 그냥 와. 근데 또 이제 내 세대는 또 모르는 거야. 이게 와. 어떻게 보면 사투리도 변하는 거죠. 그렇지. 점점 약간 좀 옅어져요. 그렇지. 아무래도 옅어지는 게 있어요. 깨르노. 깨르노가 그러니까 깰받다가 깨르다 이 깨르다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아. 깨르노. 재밌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재밌네. 자 그럼 총 어떻게 되죠? 최종 성적은 1등 추맨 추맨 6개 오 2등 선배님 오 5개 5개 4개 야. 내가 볼 때 고등학교 수학생님이 아 그게 셌어. 수학생 수학생이 저 벌칙 뭐죠? 벌칙 준비하겠습니다. 뭐요? 부산으로 보내는 건가요? 뭐지? 뭐야? 아 이런 거 뭐야 이게? 저게 뭔데? 이거 크림 얼굴에 바르는 듬뿍해 듬뿍 하려면 오야 오야 이거 너무 아니 잠깐만 이거는 야 거의 오늘 사직서 쓰고 하는 느낌인데 에이 안 올라와 와 진짜 하나 둘 뭐야 안 온다 오 안 온다 아 이게 무거워서 안 올라가나 보다.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와, 너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씨발. 이게 잘 안 돼. 안 돼, 안 돼, 잘. 쳐보세요, 그냥 세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글쎄야, 벌칙은 망했다, 야. 대신에 퀴즈가 재밌었다.